라라, 부탁 좀 할게요. 적은 다가오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당신이 신화탑에 불을 붙여주면 협곡에 있는 동지들이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해볼게요. 불만 붙이면 알아서 대비할 겁니다. 하!
만나죠.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알겠어요. 일종의 표식이야. 비잔틴 글잔데 해석이 잘 안 돼. 한쪽을 잘라서 투박한 갈고리로 만든 철제 동전이야. 못을 뽑는 데 썼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콥, 헬리콥터가 그쪽으로 가요. 최대한 빨리 와요! 방벽 뒤로 숨어! 어서 움직여! 금방 금방가! 바람이면 즉시 발판다! 조심해! 몸을 숨겨! 공기를 보여! 어디? 함께 움직여! 신성의 원천은 어디 있어? 말해! 안 돼! 건들지 마! 어딨냐고! 잠깐! 잠깐! 지도가 있어요! 아틀라스요! 가르쳐 줄게요! 좋아! 아틀라스에 대해 말해!
당했습니다. 크로프트도 같이 사상자가 많습니다. 정확한 수준 파악 중이고. 그 여자를 죽였어야 해. 너도 뭐 잘한 건 없잖아. 어쩌면 라라는 해낼지도 모르지. 나에게 실패란 없어.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너도 잘 알잖아. 우린 그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라고. 반드시 원천의 힘을 얻어야 해. 걱정 마, 누나. 믿음을 잃지 마. 이건 신의 뜻이야. 운명의 시간은 곧 올 거야. 제발 빨리 찾아줘. 시간이 얼마 없어. 참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마지막 장애물. 저에게 죄를 지으라 하신다면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저를 인도해 주소서.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안타깝네요. 이런 일을 당하다니. 우리가 선택한 길이죠. 각오는 했지만 쉽지는 않네요. 사람을 잃는다는 건 힘든 일이죠. 트리니티가 포기하진 않겠죠? 그럼요. 계속 올 거예요. 아틀라스가 뭐죠? 고대 도시까지 안내하는 지도인데 탑 안에 숨겨져 있죠. 하지만 그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가서 도와줄게요.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 아니면 당신? 지금은 둘 다죠. 일단 부상자들을 좀 볼게요. 금방 따라가죠. 공대 좀 줘요. 무슨 일이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습격 때문에 난장판이 돼서 아크로폴리스로 보낼 사람도 없어요. 뭐 아니, 필요한 거 없어요? 일단 여기 부상자들을 봐야겠어.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지.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모아야 해.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신발 챙겨. 이거 쓸만하겠다. 안녕하세요. 우리와 함께 싸웠다면서요? 당연한 일이죠. 여기 있길 잘했네요. 그분은 너를 지키고 보호하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누구 있어요? 당신이야? 아니요.
키테즈 중심부가 쉬세요. 그래요. 무슨 뜻이죠? 반대쯤은 아직도 잘 안 걸. 원하는 것이면 올 때까지 계속 어디 없이. 아니면 다시 만났군요. 잘 싸우는데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죠.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려야겠다. 놈들이 돌아올까? 나야 모르지. 놈들한테 물어봐. 거기 둘은 다친 건가? 다리에 총을 맞았지만 참을만해. 제이콥이세요? 안녕하세요. 아깐 용사처럼 싸우더군요. 이런 경험이 많나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이거 받아요. 당신이 쓰는 게 더 낫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게 바보 같네요. 함께 싸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놈들을 쫓을 건가요? 이 총을 받아요. 본때를 보여줘요. 좋아. 소리를 확인해야겠어. 텐트에서 바라보는 멋진 경치를 내게도 보여주고 싶구나. 나라, 처녀에게 발굴 현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일과를 마치고 해가 넘어갈 때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불이 하나씩 켜지고 고기 굽는 냄새가 야영지에 퍼지지. 근데 실험용 쥐라더구나. 난 사양했지만 로스는 두 마리나 먹었단다. 다음엔 너도 꼭 같이 오면 좋겠구나. 역사 시험은 잘 치렀니? 그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아빠와 함께 발굴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발굴할 구역도 배정해 주셨죠.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험은 엄청 잘 봤어요. 제이콥, 여긴 아수라장이에요. 주민들이 안 보여요. 소피아가 탑 아래 지하 묘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군요. 알았어요. 한번 가볼게요. 부상자 대피가 거의 끝나가요. 곧 갈게요. 성자의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성유물함이야.
이빨, 손가락, 심지어 머리까지 보관하기도 하지. 이건 산지자의 유물인 것 같아. 비었어. 쏘지 마요. 우리는 하만 천리 나 부르는 걸 샅샅이 뒤져. 현재 상황은 이상 없습니다. 4번 팀이 터널에서 아틀라스를 찾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여길 정리해. 움직이는 건 전부 죽여. 탄약을 아껴야 하니
가까이 기다려봐. 이 자식들은 영리에 함정했을 수도 있어. 방금 물었어. 보고. 이 자식들 다 죽일 거야. 진정해 소피아. 놈들이 다 죽였어. 똑같이 갚아줄 거야. 그런다고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아. 그래, 나도 알아. 널 오해했나 봐, 나라. 내가 뭐 도울 일 없을까?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하는데 지하 묘지 입구가 막혔어. 내가 뚫어볼게. 괜찮을 거야. 난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요. 반대편에서 잠겼어. 선지자와 추종자들이 협곡을 발견한 순간을 그린 벽화야. 분명 낙원처럼 보였겠지. 저기다. 여기서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하 묘지. 거긴 안전할 텐데. 이거면 되겠지? 수사슴 뿔을 조각. 고마워, 라라. 지하 묘지는 이제 안전할 거야. 신성의 원천을 찾고 있지? 우린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고 있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영원히 지킬 순 없어. 지금까진 잘 버텼어. 아무튼 지금은 네가 있어서 든든해. 놈들이 타보러 가고 있어요.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대피시켜. 어서 가봐.
결국 이날이 이제 읽을 수 있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네. 어서와. 금 좀 찾았으면 장비를 교환하자고. 놈들이 아직은 냄새를 못 맡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 알았지? 몽골군의 수리야. 창에다는 일종의 기치지. 전투에 좀 쓰인 것 같아.
전소련의 선전표야. 레니는 살았고 살아있으며 영원히 살 것이다. 강제 노역수 수감자의 또 소련의 정치 선전이야. 우리는 밤에도 일할 수 있다.